서울에서 버스킹 공연하듯이 이곳에서도 깜짝 공연이 이뤄졌는데요.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소규모 오케스트라 마리아치입니다. 한국의 세계 문화가 누가 많이들 놀러 오세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환영의 인사가 되어주는데요. 저도 모르게 흥이 나더라고요. 진짜 괜히 기분 좋네요. 네. Thank you very much. 아 근데 아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멕시코. 멕시코? Sí. Corea es un país muy amigable. Muy bonita su cultura y muy bonito su país. Muchísimas gracias por invitarnos. 우리 올림픽 기간 동안 멕시코에서부터 오셨으니까 음악으로 좀 사람들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멕시코 전통음악 마리아치를 들으며 저는 남아메리카 멕시코로 향합니다. 올라 안녕하세요. 멕시코는 풍속과 문화 그리고 음식까지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유입된 다양한 식재료와 함께 식문화도 발전하게 됐습니다. 토르티아를 활용해 만든 타코와 나초 등이 전통 대표 음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멕시코 음식은 원주민의 음식과 유럽 음식이 접목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타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경 좀 할게요. 잘 구운 토르티아에 치즈를 올린 뒤 다양한 속재료를 넣으면 완성되는 타코. 이 모든 게 3분 만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What is the taco name? Shrimp taco. 아, shrimp taco. 탱글탱글한 새우가 들어간 새우 타코. 특별한 게 들어간다는데요. 순기살, we put the shrimp here raw with tomato, cilantro and a bit of other things and then we saute it. And this is what we get. 고수 들어갔으면 또 향도 독특하겠어요. 와, 일단 보시죠. 이야. 특별한 멕시코 소스와 새우 조화가 일품인 새우 타코가 완성됐습니다. 그 셰프님 궁금한 게 이 새우 타코, 이 멕시칸 음식에는 꼭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게 있나요? La comida mexicana usamos mucho el tomate, el cilantro, la cebolla. En este caso el taco gobernador está salteado. Con tomate, cilantro y un poco de chile serrano. Y después preparamos una salsa bandera. La salsa bandera es tomate, cilantro y cebolla con sal y pimienta. 고수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요리에 많이 쓰이네요, 멕시코는. 약간 우리나라의 마늘하고 뭐 양파, 고추 이렇게 잘 쓰이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